네, 오늘 거의 뭐전 종목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인데, 실제로 어땠는지, 또 장을 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때, 오늘 힘드셨겠네요? 재미없었습니다. 아, 재미없으셨어요? 자, 오늘 일단, 그 지점에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게 장이 오를 것 같으면은 네. 저희가 이제 표정이 밝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0시 좀 넘어서부터 직원들 표정이 좀안 좋더라고요. 10시 넘어. 예. 또 중국이에요? 그 중국은 아니었고 예. 그냥 이게 저희 이제 매매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싸구나. 금요일이면 좀 반등이 나오면 좀 다음 주 월요일이 좀 편하게 주말을 맞이하고 아침에 종목들 보니까 오늘은 솔직히 반등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종가까지 좀뺄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보면은 너도 이러잖아요. 이제 야 너도 하는데 이제 이게 아침에 들어왔던 게 빠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금 재미가 없게 좀 보내긴 했고요. 일단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일어나서 미국장을 좀 보지 않습니까? 미국장을 봤는데 그 GDP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끌어올려서 끝났기 때문에 아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긴 봤었어요 아침에. 근데 출근하면서 좀 보니까는 이게 아마존이 7%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네, 네, 많이 빠졌죠. 아마존이 이제 뭐 실적이 좀잘안 나왔다 그래서 그러기에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3위인데 거의 2천조 정도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근데 그 종목이 7% 이상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마음으로는 이성으로는 이제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영향성은 적겠다라고 하는데 네. 마음으로는 아 이거 어떡하지라고 좀 생각하면서 오긴 왔어요. 와서 이제 시장을 좀 열어봤는데 아침에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장 시작하기 전에 특히 시장이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불안할 때는 나스닥 선물을 좀 보잖아요. 보았는데 이제 1% 이상대 빠지고 있으니까는 아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해서 시작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작도 이제 안 좋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 네. 종목들이 그나마 10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2차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은 4% 5%씩 반등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아 장이 바닥이구나 생각해서 매수 타진을 할 거면은 네. 다른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선물이 빠지다가 나름 강하게 돌리면서 올라올 때 종목들이 빨간불로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장 한번 보자 했는데 중국장도 0.5% 정도 빠졌고 네. 특히 홍콩장 같은 경우는 오전장 기준으로 봤을 때3% 이상 빠졌었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종가 기준으로 2%대로 땡기긴 했지만은 홍콩장도 안 좋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저께 이틀 전에 저희 중국장이 부러지면서 저희 장이 좀 버틸 때 같은 경우는 네. 중국장이 더 빠지고 저희 장 같은 게 별로 덜 빠졌던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상해보다 저희가 더 빠져서 끝난 상황이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40포인트 빠져서 3,20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12포인트 빠져서 1,031포인트 끝났는데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1.24% 동일한 퍼센트로 둘다 빠졌어요. 이거 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코스닥 코스피가 둘다 1.24% 빠졌군요.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요런 보기 드문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 완전 보합 있잖아요. 네. 0.00포인트로 빠지는지 한번 봤어요. 근무하면서. 근데 지금 이런 건 거의 처음 본것 같고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럴 때 종목들이 올라오고 좀 매수세가 돌아와야 되는데 장중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 저랑 전문님 처음 제가 그 방송 시작할 때 전문님께서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8개월 연속 양봉. 네. 근데 오늘 7월 30일이고 저 7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제 9개월 만에 양봉을 마감을 못했죠. 네. 그래서 아, 오늘까지 예, 하면 네. 이번 달은 마이너스예요? 음봉입니다. 예. 음봉 났네요, 네. 드디어. 그래서 좀 그게 좀 저는 좀 빨리 양봉 그게 좀 연속성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좀 기대를 하긴 했었었는데 이게 또 십자도 아니고 꽉찬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좀 그거는 좀 아쉬웠던 상황이긴 하고요. 네. 8개월 양봉이 나섰던 게 이제 2017년이었었잖아요. 네. 2017년도에 8개월 양봉 나고 그 다음에 결국은 9개월 양봉을 못 만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가 1월 29일 날 2607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낸 8개월 양봉 뒤에 나오는 이 음봉은 우리가 정프로님.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끝났나 뭐 이렇게 두려워할 그런 조정이 아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그 예를 들어 2017년에 그 8개월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좀 해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5개월 그 이평선도 한번 깨는 척도 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2018년 1월까지 2600을 신고가를 내면서 갔어요? 또 한 번 더 올라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전문님 말씀 기억하고 오늘 쫄지 않았습니다. 네. 막상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짜증 나죠. 네. 네. 재미가 없는 거죠. 네. 네.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을 뿐이지.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볼게요. 네. 아 그 수급 좀 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날은 보통 우리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과거에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날들은 오늘도 역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외국인이 7,1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5,700억 매도를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플렉스 해가지고 1조 2천억 매수. 오. 네. 돈 많습니다. 네. 네.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정말로 저는 와.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 느끼고 있고요. 네. 오늘이 좀 고무적인 이유는 다음 주에 크래프톤 청약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 그래도 시장에서 유동성은 풍부하구나라고 좀 느끼는 중이고요.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종 종목들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좀 빠질 거고요. LG전자가 5%대 빠졌거든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딱 하다 확 깼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볼 때 잘 버텼던 종목들 자체가 크게 한 번에 부러져 버리면은 다음에 회복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마그나 이슈라든지 그리고 2분기 실적 이슈라 여러 것 때문에 LG전자가 한 번은 다시 트라이 할 것이다라는 우리 투자자분들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마그나 이슈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뭐 IT 대표주가 아닌 전장 부품, 전장 회사로 이제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도 충분히 나왔던 상황이고 어제 뭐 실적 발표나 최근에 발표 같은 경우도 컨센 부합 이상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빠져서 끝나서 조금 아쉬웠던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잘 끝나고 나왔던 상황인데 LG화학이 영업이익이 2조 2,300억 나온 상황인데 컨센서스보다 거의 더블 이상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근데 오늘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좀 그 보고서가 좀 나오는데 매수 유지 정도 나오다가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하향한 애널리스트 나오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일단은 2조 2천억 정도 나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일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일회성 비용이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으로 소송 합의금 1조 정도 그렇죠. 여기 들어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ESS 리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리콜 충당금 4천억 정도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 6천억 정도는 일회성 이익으로 방영이 된 거고 네네. 그래서 목표가 낮추는 이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지주사로 바뀌면은 지주사의 할인율을 좀 고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긴 하지만은 장중에 한 3%가 올랐다가 좀 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르더라도 좀 썩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이게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좀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기존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매를 하시다가 이게 물렸잖아요. 물리고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소재일 수도 있고 좀 마음 편한 종목들을 들어가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갑작스레 뜬금포로 막 10% 툭툭 튀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을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갔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오랜만에 물렸다 오랜만에 플러스가 나와서 그걸 파셨대요. 한 1, 2% 수익 내고. 근데 그게 10분 만에 상한가에 갔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 왜 이런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대부분 분들이 기존의 종목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7월 달에 그 시가 대비해서 음봉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고 있으셨던 전제가 있습니다. 네네. 7월 같은 경우는 수익 내셨던 분들이 솔직히 거의 없고요. 매매하셨던 분들만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그 들고 있던 전자에서 종목들이 계속 빠지다가 그나마 하나 풀어서 나 봐서 던졌더니 그것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반대로 하지 못하고 그나마 내가 시장이 불안하니까 플러스가 난 걸 일부라도 던져야 되겠다 수익 실현하고 혹은 그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정말로 원칙적인 부분을 봤을 땐 반대로 하셔야 되는 그렇죠.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오늘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10분 만에 상한가를 쳤다고. 퀀텀 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 원래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게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샀는데 사서 손실 나는 것보다 네, 팔았는데 상한가 들어가면 그 두 배로 기분 나쁘죠. 엄청 네.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좀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아침에 제가 그 2차전지 쪽이 플러스가 났는데 매수를 안 했다. 좀 손이 나가기 오늘 제 제목을 붙인 게 이제 빠졌어도 이제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어려웠던 하루라고 좀 적어놨는데 네. 이게 그쪽 섹터가 강하게 살아나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양봉을 강하게 솟으면서 신고가를 나는 종목들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가면서 윗꼬리를 계속 달더라고요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네. 현금을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좀 하려고 하다가도 저한테 전화 오셔서 할만한가 해서 하루 이틀 기다려 보세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죠. 네. 조금 정도 뭐. 며칠 정도. 날도 더운데 뭐. 맞습니다. 네. 예. 날 더운 거랑 계좌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것도 조금 맞는 게요. 어, 그래요? 지금 그 7말 8초가 전통적인 그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휴가 시즌에 좀 기관 매수나 외국 매수 좀 세게 들어온 거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매년 네. 봤을 때. 아,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네. 휴가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좀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아, 심리적인... 그럼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 뭐 특별히 더 파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막상 그 정말로 악재 때문에 종목들이 다 밀렸다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 부진에 따른 매수세 실종 자체가 시장이 뭐 아마존에 빠진 거 혹은 뭐 저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리스크 회비차 조금 파는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끝까지 좀 밀렸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이럴 때 차트 보면서 거래량을 좀 보는데 거래량은 늘어난 게 거의 없어요. 네, 큰 거래 네, 너무 네. 빠지면은 좀 빠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부담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좀 플러스가 났었던 섹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주 철강 섹터가 오늘은 그나마 플러스로 났었어요. 철강? 네. 예, 포스코가 2% 정도 올랐고요. 네. 철강. 네. 철강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네. 네. 하여튼 포스코가 네. 좀 플러스가 났고. 그럼 났고 뭐 저기 동부제철이 3%나 네. 올른 상황이고요. 네. 사이버스틸 2.6%, 세아제강 2%. 근데 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에서 그 증치세 환급 폐지를 하면서 아. 그 물량을 하는 저기 어느 정도는 딜레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6월달, 7월달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철강 수출세를 검토 중이다. 수출할 때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네네. 어제 그제 이틀 나왔던 상황인데 어제도 물론 철강도 좋았던 상황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이게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약간은 그 가격에 대한 왜곡 부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더라도 일단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이쪽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상황이고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만 할수록 어닝스 어프레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실적 부담도 없고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사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철강주가 플러스가 났던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섹터 같은 경우가 그 이제 소비 쪽에서는 골프존이라는 종목. 골프존? 네. 오늘 아 워낙 골프들을 많이 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골프존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어닝스 어프라이즈예요. 지금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나오는 중이고 오늘 이렇게 좀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나 올라서 끝난 상황이고 예. 근데 그 카카오가 골프 뭐 시작하지 않았어요? 카카오 골프를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골프존이랑은 아직은 그 비교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골프존 점유율 하락이라는 이런 보고는 제가 확인은 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저기 우리 그 소비 섹터 중에서 아난티라는 종목 있잖아요. 아난티. 예. 리조트. 예. 네. 이게 지금 최근에 대북 주식 조금 좋으면서 그걸로 올랐는지
혹은 제가 좀 보고서를 이거 보면은 아난티의 그 회원권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는지는 제가 오늘 시장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그러한 그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 섹터 혹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진짜로 안 좋아 버리면은 소비 섹터도 다 빠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추려서 그래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추가적으로 종목 장이 살아날 때는 이런 종목들 먼저 또 신고가를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지금은 풀어서 난 종목이라든지 매기가 혹은 실적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난티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아는 친구가 쿠폰 비슷한 걸 줬어요. 쿠폰. 네. 네. 아난티 할인. 네. 아. 몇 년 전에? 안에 콘도 아니면 거기 골프. 아니요, 골프는 뭐 제가 뭐 모르니까 그 네. 아난티 코브인가 하는 무슨 저 리조트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절반 가격인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가려고 봤더니. 네. 원래 가격이 한 돈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 비싼. 예. 와, 그리고 야 할인해 50% 할인해봐 50인데 이거 어떻게 가냐 내가. 근데 거기 진짜 좋다고 막 가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여튼 안 갔거든요. 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디 부산 어디 쪽에 있는 뭐 건데. 남해에도 있고요. 예. 엄청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데라고 그러던데. 가장 좋다고 그럼.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요즘 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회원권 가격이 좀 오르는 거겠죠? 뭐 예약일 수도 있고요. 뭐 가면 수 있으니까는 일단 뭐 주가가 반영하고 있으니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난티가 오늘 좀 올랐다. 근데 이건 뭐 대북주면 뭐 대북에 저 북한에 그렇게 좋은 뭐 리조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난티가 이제 그 금강산 리조트에 네. 대한 부분이 그 대북주로 편입이 됐었어요. 예전에 테마성 섹터로.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네. 과거에 그런 식으로 편입이 됐었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북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료 관련주들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오늘 비료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막상 대북 섹터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오늘 장중에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중국 비료 업계에서 내수 충족을 위해서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큰 뉴스긴 하거든요. 네. 아, 중국 비료를 수출을 안 한다? 네, 내수 충족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발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개이에서 발표한 네. 내용이 일부 주요 화학 비료 기업들을 소집을 해서 예약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상의 내용인데요. 예약 면담 내용이 이게 저희는 면담하면 뭐 저도 아직도 면담할 때는 좀 떨리거든요. 이게 혼날까 봐. 네. 근데 이게 네. 관계자들을 불러서 네.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 약간의 일종의 군기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화학비료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국내 화학 비료 시장 공급을 보장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보도가 좀 나오면서 네.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뭐 효성 OMB라든지 조비, KG 케미칼 이런 전통적으로 대북주랑 섞여서 올랐었던 비료 관련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뉴스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중국 뉴스 때문에 오른 거라고 일단 추정은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종목들을 매매할 때 왜 오른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 내가 매도를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그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뭐 대북 섹터 뭐 주말 사이 뭐 투자자분 통화해 보니까 주말 사이 무슨 뉴스 나오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일단 제 그럴 때마다 제 드리는 말씀은 추측에 의한 매매는 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런 섹터들이 움직였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예. 사이에 혹시 뭐 무슨 이상가족 상봉이 뭐 이런 또 뉴스 나오면 또 월요일부터 또 막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그런 뉴스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또 그쪽 주식들이 워낙 또 세게 달리니까 아마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더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뭐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는 그렇죠. 어려운 네. 시장일 때 아, 그런 생각들이 더 나시는구나. 이제 한번
빨리 하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좀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말에 우리가 이제 또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그런 네네. 시점일 것 같은데 내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도 아마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주말에 좀 어떻게 공부하면서 일단 넘어갈까요? 일단 제가 그 전문의 앞에서 이런 말 드리는 게 좀 그래도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좀 장이 빠질 때마다 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제가 직접 매매 드리는 분들은 빼고 온라인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럴 때마다 항상 하시는 생각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거든요. 지금 아까 제 7월에 은봉이라 말씀을 드렸고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이 다 5% 10%씩 깨져 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최근에 들어왔던 분들은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음에 장이 깨지다가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차례 어떤 종목으로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현금이 있다면은 내가 여기서 내가 물린 종목을 물을 타야 될지 혹은 다른 섹터로 매매해야 될지를 지금 빠졌을 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6개, 7개가 된다 하면은 그 종목들을 내가 매수했던 논리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장이 아침부터 쭉 밀리는 장 같은 경우는 저도 똑같지만은 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내가 어떤 식으로 왜 그 6개든 10개든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막 30개, 40개씩 있는 분들도 있어요. 종목들이. 네. 근데 그 종목들을 내가 매수 포인트를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중기로 예를 들어서 4분기부터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배팅을 해서 들어갔는지 그러면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단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물려 있는지 네. 그러면 반등일 때 마이너스 5% 안쪽으로 바로 팔아버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마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 네. 이건 저는 이게 주식장에서 가장 큰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두고 있는 거. 그냥 어떻게 되겠지죠. 저랑 친한 분들은 아 모르겠지 뭐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막 화를 내거든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리고 이럴 때는 또 말씀드리는 게 그 관종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있어요. 관점을? 관심 종목 창이 있어요. 관심 종목을. 네. 아. 왜냐하면 내가 보던 종목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저기 2000년 소재 쪽은 계속 메타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약화되고 저 최근에 올라온 섹터 같은 경우가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실적 베이스는 조금 약화되기 때문에 종목 그 레포트라든지 이런 건 약화되긴 한데 일단 지금 그런 쪽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내가 기존에 봤던 종목들보다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그 섹터가 조금 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지금 섹터들보다 좀 섹시하다면 네. 그러면은 그쪽이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그쪽을 매매했다가 내가 좀 더 수익이 난다면은 다음에 내가 시장이 올라갈 때 좀 더 윤택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주말 사이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빠진 날은 이제 지금 시간에 집에 가면서 이제 인베스팅 켜가지고 이제 나스닥 선물 보거든요. 네. 솔직히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봤었던 종목 내가 들고 있었던 종목의 실적 베이스 그리고 레포트 보시면은 언제 반등 나온다 언제 실적이 좋아진다가 나와 있어요. 다 종목들마다 이건 내년에 개선될 종목 네. 이건 3분기에 개선될 종목 그러면 그 종목별 포인트를 보고 물을 탈지 더 살지 아니 물을 탈지 팔지 이거를 좀 결론을 내서 좀 포트를 좀 바꿔주면서 네. 관종가에 네. 추가해 보신다면은 이럴 때 하면은 이제 장 올라올 때 좀 수익이 잘 나거든요. 오히려 또 계좌 수익 자체 관심 종목을 바꿔보라 는 얘기시잖아요. 네. 네. 특히 관심 종목을 언제 바꿔야 되냐면요. 네. 지금처럼 약간 시장이 약할 때 바꾸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아니면 주식의 고수들이 이제 내 계좌를 리밸런싱을 할 때 네, 네. 아,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을 때 그럴 때 제일 좋은 타이밍이 시장이 약할 때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약할 때 아니 이렇게 약한 분위기 속에서도 강한 주식들이 뭔지 시장이 가르쳐주니까.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이제 인가를 못 받아서 시간이 한 10월쯤 돼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침 회의 때 지금도 매일 52주 신고가는 체크해요. 아. 예.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정프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 2,400개의 종목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다. 아. 그러면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읽으려면 아, 내 주식은 왜 이렇게 약하지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52주 신고가가 나는 게 뭐지? 아까 댓글에 누가 딱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도 강했는데요. 네. 라고. 네, 52주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52주 신고가만 보더라도 아, 지금은 이제게 아. 네, 시장의 관심이 아까 관종이라 관심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구나. 그러면 아. 왜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을까? 빨리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되는데.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빨리 해석을 하는 거죠. 아하. 네. 저는 이제 주로 그 계좌를 리밸런싱 하기보다는 제 생각을 리밸런싱 많이 하거든요. 네. 맨 처음에 내가 아, 얘는 단타로 들어가야지. 아니야. 볼수록 매력이 생기는 걸. 이 친구는 장기야. 아니면 뭐 맨 처음에는 누가 저 무슨 호재 있다고 들어가라고 그랬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정도 들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렇게 이제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 계좌나 아, 나의 그 관심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게 네, 리프레싱하고 네 시장하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시장하고 호흡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지난 주말에 그 우리 김프로님하고 제가 3% 상담소도 아, 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항상 가수분이 나오시잖아요. 네. 가수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이 주식을 잘할 확률이 높다고요. 왜냐하면 주식도 리듬을 타는 거예요. 아, 거거든요. 리듬감이 있구나. 네. 시장이 주는 이 리듬을 타면서 네. 아, 왜 지금 이 약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이 리듬은 도대체 뭐지? 우리가 그걸 이제 체크를 하면서 예,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 내 리듬을 타는 건데 네, 네. 예, 지금 저희도 계속 52주 신고가를 보고 있는데 예, 또 이제 약간 축이 또 이렇게 막 네. 옮겨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예. 저는 이제 하여튼 뭐 5G 이쪽 애들은 이제 귀엽기까지 합니다. 하도 오래 보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은 아니 정말 뭘 해도 귀여워. 떨어져도 네. 귀엽고 올라가면 더 귀엽고. 뭐 오늘 얼마 안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강했습니다. 때가 오고 있죠.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예, 계좌를 주말 사이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내가 맨 처음에 이 친구를 왜 샀는지 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에 접근하기로 했는지 그걸 처음에 마음을 까먹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거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주말 사이에 가지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이제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장 정리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 지시사항도 좀 받아 적어봤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